교실이 원래 급식실이었어요. 그래서 급식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실을 만들었는데, 원래 여기가 급식실에 붙은 창고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 비품들이 잔뜩 있었는데, 그걸 다 치워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해결소라고 해서 이렇게 아기자기 인형도 갖다 놓고 조명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.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상담하면서 진정하고, 애들이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. 여기서 같이 하면은 같이 막 안에서 막 텐트에서 막 수영도 하고 막 놀고, 그래서 애들 엄청 좋아한다고 저한테 막 자랑도 했었거든요. 이거 엄청 좋아한다고. 너는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?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은 천명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. 선생님 천명 있으면 뭐하게? 학교마다 한 명씩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 또 만날 수 있을까? 첫 담임인지 엄마들이 못 느낄 정도에 저는 몰랐어요. 첫 저도 담임인지. 몰랐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미술교육과입니다. 사랑이 넘치는 우리 3반 선생님과 함께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준비 되었나요?